테이크 하우스의 첫 번째 셰프는 누가 될 것인가?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, 인간적으로. 아프겠다고 하면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곰돌아 다리 감기고 나 우리가 왔다. 어 뭐야 이거? 와 이건 뭐야? 선물이야? 어? 요리 아 또 누가 했어 이런 거? 어 우리 집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래. 우리 배틀 주제? 이거 불편 아니야? 아니 한 명만 봐야지. 우와! 어? 왜? 왜? 오 대박이다. 왜? 뭐야? 오 깜짝이야! 야 오바하는 거지? 오 깜짝이야 대박! 아 뭔데? 어, 잠깐만 나 무서워! 알았어 나무서워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닭 하면은 정말 평범한 그런 식재료 같은데요. 평범하지만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의 창의력 그런 걸 너무 알아보고 싶어서 첫 번째는 닭을 선정합니다. 오! 발 봐봐! 키스바 좋아해 좀 친구랑. 자, 나 보다. 야, 야, 너 머리 아파. 너 머리 그렇게 세지 않잖아. 야, 먹어. 손 때려. 야, 이제 지도 아픈지. 이렇게 이제 세게 안 돼. 빨리 빨리. 자, 자. 잡아. 야 이기서 빨리 잡아. 어 잠깐만 이거 빨리 왔어 지금. 너 때릴 거야. 들어가. 잡아. 이제 이거 빼 이거 빼. 어 깜짝아. 들어가 들어가. 자 들어가. 아 그냥 잡어. 야 조명. 야 조명 이게 안 좋아. 동호야 동호야. 동호야. 조명 좀 나와. 먹이. 들어 들어. 야 짱 빨라. 야 쟤 뛸 준비한다. 야 뛸 준비한다 지금. 가라 이거. 자기. 어 좋아 좋아. 너 남자야. 기사봐. 남자니까 잡아. 더러운 거 아니야? 우와! 원래 탑은 날개를 잡아야 돼. 불쌍하긴 한데 오진 마. 아 일단 나오세요. 방송 안 되겠다. 야 방송 일단 가운데로 와.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. 나 어떻게 아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. 너나 잘하세요. 일단 여기 나와야 돼. 아 잡아. 아 내가 잡을게. 일라이 남자들 이렇게 잡아. 나 힘 진짜 근데 장난 아니야? 일라이! 좋아! 좋아! 일라이! 비둘기가 더 세다는 거 보여줘! 그 나와야 돼. 어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잡아, 확 잡아, 확, 확. 아니야, 좀 날개 쪽 잡아야 돼. 아니, 먼저 나와야 돼. 그래. 이게 야, 파닥파닥거려서 놓으면 안 돼, 손을. 자꾸 눌러서 놓으면 돼. 아, 캐시, 캐시 가까이 넣을게. 알았어, 알았어? 오, 씨. 어디 가? 성해, 근데. 어, 이제 못 나가, 이제 못 나가. 야, 잡아. 손 잘린 사람도 있다더라. 오! 오! 자기 아니야. 괜찮아. 근데. 이거 뭐야? 나. 일라이가 일라이랑 말이 통한다. 가자! 좋아! 좋아! 방송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일라이 멋있다! 가자! 가자! 가자!
뭐 좋아하냐? 똑같아. 야, 누가 낙인지 모르겠다. 야, 라이야, 빨리 나와. 라이야, 여기서 뭐 하냐? 빨리 나와라. 아, 빨리 나와. 여기 라이야, 얼른 나와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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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. 야, 사기 나와 있다. 일라야, 빨리 대화해 와, 빨리. 뭐래, 빨리 대화하시죠, 이제. 얘가. 어떡해. 삼계탕. 아, 여기 박병수 형님. 박병수 형님. 야야야! 진짜 삼계탕 드고 싶대. 진짜? 진짜? 삼계탕이 유키스 팀 하체설. 아하, 알고 보니 배틀을 위한 팀 나누기. 찐짜지 말고. 절대 안 짜고. 에이. 비밀 투표 할 거야, 비밀 투표. 저기 안에 다 마련돼 있어. 비밀 투표? 비밀 투표. 어, 빨리 가. 문 내야겠어. 나 여기. 어? 야, 누구 나와봐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야, 빨리. 갑자기. 기사배우입니다. 보면 다른 형들은 너무 자기 그게 강해요. 그래서 막내인 제가 되게 협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저희 착한 기사배우랑 같이 해서 우리 서로 같이 하려고. 내가 아까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지우려고 했는데 가느다란 다리가 있길래 진짜 괜찮다. 뭐가 괜찮은데? 뭐 빵을 다른 데 주냐? 비도 안 와. 투표는 스피디하게 합시다. 아, 나 어느 누구 합시다. 나 빨리 빨리. 나 없다고 막말하지 마. 안녕. 쟤랑 같은 팀 하면 방송 분량 안 나와. TV에 안 나올 생각하고 쟤랑 팀 하면 돼. 자,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자, 이유는요. 요즘 일레가 너무 재밌어. 편집이 안 당해. 같이 쓰면 같이 나가. 잘 가. 어딘지 모를 것 같아. 잘 선택해. 지금 나본 거야? 일레 누구 보자. 아마 일라이는 같은 구인 그런 힘든 일을 잘하니까 아마 날 선택할 것 같아. 아니야, 일라이는 자기 드리블을 하고 섬세한 건 날 시켜. 내 생각엔 기섭이 온 것 같아. 기섭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둘이 한번이나 싸울걸? 근데 케빈이 약간 여성스러워요. 그래서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고 네, 그럴 것 같아요. 몸개그 해야 될 것 같은데? 누구게요? 궁금하죠? 짜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아까 그 닭을 잡을 때 일라에게 잡아줬거든요.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. 와, 진짜 얘는 강한 애구나. 그래서 같이 팀하면 일라에는 좀 힘든 거? 뭐 제가 못하는 거.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요리할 때 뭐 그런 거 있으면 일라이가 좀 그런 거 좀 하고. 일라이 케빈 커플 성공! 아이고, 예쁘다. 나 산더형 팀되면 완전 최악일 것 같아. 옆에서 계속 야, 얘 잘 맞다. 산더형 같이 팀 하잖아? 그래, 일을 못해. 맞아, 계속. 손 씻었어? 안 씻었어? 손 씻었어. 야, 그 손. 너 화장실 갔다 와서 왜 손 안 씻었어?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가 다 씻는 게 아니야. 나한테 잘못이 하라고 하지 마. 기섭이. 좋아요. 왜냐면 기섭이는 막 불만도 많지 않고 너무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편이니까요. 완전 편해요. 좋아요. 예의도 있고요. 절대 짜는 건 없어. 짜지 마. 에휴. 짜는 거 없어. 저는 수현이 형을 뽑았습니다. 기범이가 자꾸 나랑 짝하고 싶어 해가지고. 아, 나빴어. 완전 나빴어.